가만히 그 생각해 보면 그림 그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치 어떤 물건들 사이를 수영하듯이 헤쳐나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들과 접합시키고 만지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게 그림 그리는 일이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물건을, 재료를 선택하고 그 재료를 다시 다른 재료와 섞어서 붙이고 칠하고 또는 변형시키고 형태화시키는 것, 이런 것들이 마치 그러한 그 자신이 자신에게 맞는 또는 그 맞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는 이해를 구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이 뭔가 이렇게 보여줘서 이해를 받고 설명하고 또 그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들과 같이 그 항상 연결돼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변화시켜서 그 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.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물건이라나 사물이라는 것을 자신이 단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공적 공간에서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공간과 함께 특히 이번 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공간들 속에서도 좀 더 명료하게 또는 입체적으로 공간과 함께 같이 드러나기를 그 작품의 드러남과 함께 공간이 함께 드러나기를 바라는 게 더 강했던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